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사지마비 환자 설명문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-217974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 중에 이제 의료 사건에 관한 겁니다. 원고는 이제 환자하고 피고는 삼성병원입니다. 결국은 파기환송됐죠.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원심에 졌다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게 된 겁니다.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. 이 환자는 다리 통증으로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그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,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픈 거죠. 허리가 아픈 상태로 이제 대원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관상동맥 조영술, 그러니까 이제 그 혈관에다가 그 뭐 형광 물질 같은 걸 넣어서 혈관 안의 두께를 보는 건데 거기에 협심증을 발견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정맥도 막혀 있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허리 디스크보다는 심장 질환이 더 급하다.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심장 관련 시술을 받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의료진이 이 전신마취를 하기 위해서 합병증을 하는데 그때 그 전신마취 합병증으로 뇌경색이나 신경계 손상 등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. 전신마취를 위해서. 그런데 그 마취나 수술 과정을 위해서 허리, 특히 요추에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이제 허리가 아픈 건 사실이었지만 전신마취를 통해서 심장을 수술할 건 심장이었기 때문에 전신마취에 관한 일반적인 걸 설명을 했지만 이 허리 디스크로의 그 질환이 악화될 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은 거죠.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는 사지마비와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.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의료과실로 볼 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거죠. 문제는 뭐냐면 이 관상동맥 시술을 받는 환자가 전신마취를 받을 경우 이럴 경우에 허리 질환이 그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. 이 매우 이례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문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? 이 원심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적인 설명을 다 했다. 이 수술의 합병증 일반적인 수술을 다 했고. 다만 이건 너무 이례적이어서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서 이제 기각이 된 거죠.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원고의 주관적 증상 또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, 희소성이 매우 낮다. 이래서 의료적인 애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문과 면제되는 건 아니다. 매우 낮은데 그럼 왜 못까지 설명해야 되느냐? 매우 낮지만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, 신체, 건강의 침해가 야기할 수 위험이 있다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.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 적더라도 결과가 엄청 큰 위험이 있다면 그거는 확률과 상관없이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좀 애매하죠. 그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서 통상 설명하지 않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요추 질환이 있었던 거죠. 있었는데 그게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몰랐던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결국은 이런 설명 의무가 필요한 거는 그 설명 의무를 통해서 환자가 이 시술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. 그 결정을 할 수 없게 할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판단은 중대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그 가능성은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.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 의무 위반이 된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이 실무에서 보면 이제 실무에서는 의료 사고는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특히 그 수술상의 과실을 이게 확인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수술상의 과연 거의 모든 자료들이 병원 측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서류가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반면에 설명 의무 위반은 상대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. 그래서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좀 더 우연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그 후유장애가 큰 경우에는
이 설명문구 위반으로 어느 정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고, 재판부로서도 전부 기각할 수는 없고, 이 설명문구 위반 부분만 좀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설명문구는 의료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. 그래서 의료사건에서 설령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한 번쯤은 설명문 위반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, 환자들이나 피해자의 경우에도 의료과실을 입증이 힘들 경우에는 설명문 위반으로 갈수 있다는 걸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반면에 병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설명문을 더 해야 된다. 그래서 좀 요거 판례는 이제 의료진한테는 꽤 부담이 되는 판례가 될 건데, 어쨌든 의료 사건에 관련돼서는 좀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